안녕하세요. 니꼴의 엄마표 영화 동화책 맘대로 쳐. 오늘은 좀 다른 얘기를 해볼 건데요. How to approach.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하는 방법. 뭘 접근해요? How do you approach English? 영어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또 How do you approach reading picture books? 예,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좀 이론적인 거를 들어가 볼 겐데요. 예, 제가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이론을 좀 알고 엄마가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어떤 거가요? 한번 가보실까요? 예, 우리가 영어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킬 때나 또 동화책, 영어 동화책을 읽어줄 때나 똑같은데요. Child-centered. 앞으로 이렇게 teaching 관점에서는 student centered 라고 얘기하는데요. 아, 이거 아이가 중심이 되는 거. Mom or teachers help or assist. 도와주기만 하는 거고요. And students learn, children's learn. 친들이 그냥 돈만 주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options can be a child's choice. 어떤 옵션을 줘요. 아이가 다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리고 더 하니까. 엄마는 옵션을 주는 거죠. 동화책도. 아, 오늘 이 책 읽고 싶어? 이 책 읽고 싶어? 둘 중에 옵션. 여러 개 중에 옵션. 아이의 마음에 끌리는 거 먼저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child-centered라는 거예요. 아이 중심으로 가라. 엄마가 오늘 이거 읽자 딱 하는 것보다 아이가 먼저 선택하게. 그런데 우리는 좀 그렇게 안 되죠. 에이, 근데 엄마랑 아이랑 믹스해가면서 분위기에 따라 하시면 되겠죠. 다음, Children's literature is just for understanding and comprehension, not for a goal and study. 예, 이거 많이 들으셨죠? 아이들의 문학이라는 거, 책을 동화책도 문학이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 just for understanding, 이해와 a comprehension. 전체적인 맥락만 이해했으면 된다 이거예요. Not for a goal and study. 공부나 어떤 목표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즐기고 having fun 하고 communicate. 동화책 이런 거 모든 것 다 communicate. Communication. 소통의 문제예요. 그치가. 특히 어릴 때는 더더욱 그렇죠. 예, 요거 유념해 주시고요. 알지만 안 되는 것들. 예, 그리고 approach English using all four skills at the same time. Four skill은 아시죠? 네 가지 언어에, 언어 배울 때 기본. Listening, speaking, reading, writing인데요. 아, 이거 뭐, 접근하는 거 어떤 하나를 따로 뛰어내서 생각할 수 없는 게 언어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리스닝 되고 스피킹, 리딩, 라이딩 이런 순으로 가는 건데요. 리스닝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인풋을 주잖아요. 엄마가 읽어주고 오디오, DVD 다 보여주시는데 잘 하시는 거예요. 다 at the same time 가는데 어릴 때는 리스닝이 최우선적으로 가는 거죠. 스피킹이나 리딩, 라이팅은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아이가 관심 있을 때, 그리고 엄마가 적절한 시기라고 파악했을 때 가시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요. Next, top down approach. 아, 역삼각형 교육이라는데 이게 무엇인가 뒤편에 나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Top down approach라는 게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나 보실까요? 바로 이 모양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것에는 탑다운 방식과 바텀스 업 방식이 있어요. 모든 이론적인 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것이 있는데요. 아이들을 가리킬 때는 탑다운 방식을 쓰라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방식으로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텍스트, 동화책 먼저 쫙 이해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paragraph, 문단별로 가고 그 다음 sentence, 그 다음 한 sentence로 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word, 그 다음 단어에 집중하라는 거죠. 이렇게 top-down 방식으로 해야지 우리 중고등학교는 교육 방식이 어떻게 돼요? bottoms up이죠. word 막 하라 그러고 sentence 가고 분석하고 paragraph 단락 이해하고 그 다음 텍스트 전체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는
탑다운 먼저. 전체적인 동화책 내용 이용을 이, 내용을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요. 그다음 조금 더 패러그래프 보고 한 페이지 한 문 이렇게 한 문장 그다음에 단어 뭐 기억할 수 있는 거 기억하게끔 해주면 되죠. 예, 너무 바텀잡에서 가지 않는 방식을 취할 수 있도록 어머니들이 유의하시면 되겠네요. 예, 요런 이론적인 이런 거 기억해 두시면 내 아이의 관전 포인트에서 아이 동화책 읽어줄 때 큰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갈 수 있겠죠. 그다음 recommendable way. 아,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하는 recommendable way인데요. 뭐 정답은 없지만 어떻게 간다? 첫째, reading aloud. 많이 읽어주라는 거죠. 큰 소리로 아이도 읽게 하고 엄마도 많이 읽어주시고 엄마 목소리도 크게 하고 이렇게 엄마 목소리가 1차적으로 제일 좋습니다. 어릴수록 엄마 목소리로 들려주세요. 노래도요. 노래도 CD만 틀어주지 마시고요. 처음 같이 하다가 엄마도 익혀지면 엄마도 같이 엄마 목소리로 더 많이 들려주세요. 제발 어릴 때는 엄마 목소리가 가장 천사의 목소리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런 다음에 조금 익숙해지고 조금 크면 오디오, 비디오 다 가도 됩니다. Next, thinking aloud. Reading aloud 하면서 thinking aloud.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Thinking aloud가 그런 거예요. 아이들 머리가 활성화되게끔. 에, TV 볼 때, 오디오, 비디오 볼 때 애들 머리 그렇게 활성화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독서할 때, 읽을 때가 훨씬 아이들 두뇌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거 유념하시고요. 꼭 reading aloud, thinking aloud 동반되게 해주세요. Next, listening to English. 예. 이거는 듣는 environment 환경 아까 말했지만 환경을 조성하라는 거죠. 책을 읽게끔 하는 환경, 영어 책을 읽게 하는 환경 엄마가 눈치껏 조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아이에 맞게 우리 생 형편에 맞게 예, 가세요. 그다음 next 이건 제 포인트에 또 하나 추가한 건데요. Sleeping study라는 게 바로 bedtime story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읽을 때, 아니, 잘 때, 그, 무의식 중에서 흘러가는 그런 들음이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bedtime story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들려주는 거, 아이가 자면서 들려주는 노래나, 예, CD 같은 거,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론적으로, 뭐, 어떻게 증명할 수 없는 얘기지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sleeping study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예. 그다음에 next. 그다음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 또 엄마 말도 그렇지만 쓸 때 초등학교 가면 막 쓰는 것도 해야 된다고 푸시하죠. 그럴 때는 초등학교 전에 쓰는 애도 물론 많죠. 그렇지만 쓰는 거에 중점을 둘 때는 처음부터 뭐 네가 해봐 한 줄이라도 써봐가 아니라 카피캣이죠. 따라서 쓰게 필사를 하는 겁니다. 짧은 문장 한 문장이라도 쓰게 하는 힘 아이들의 악력이라 그러죠. 팔 힘도 기르고 이런 거 할 때 어릴 때는 쓰게 하고 싶으면 우선은 카피를 가야죠. 예. 따라쓰기, 동화책 한 줄 따라쓰기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금 되면 다이어리 가도 되고 저널 라이팅이라고 바로 뭐 기사 쓰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자기가 문장 쓰는 거. 이렇게 가면 너무너무 저 없이 이상적이지만 너무 욕심 버리지 말고요. 어릴 때는 그냥 인풋에 더 많이 집중하시고 아웃풋은 천천히 가도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글도 그렇잖아요. 아, 어떠신가요? 이론적인 얘기 좀 저 해봤는데요. 모든 것은 이론에 불과하고 내 아이와 내 엄마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동화책, 즐거운 동화책 읽기가 첫째입니다. Having fun 하세요. 예, 뭐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즐거우면 그날 행복한 겁니다. That's all for today. 구독 눌러주세요. Bye.